다시 오픈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잇과 액션 1985의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엔 1승을 가지고 있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네네. 유니폼을 다 이제 차려입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멋진 유니폼의 네. 양팀의 대결. 프로 선수들의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빛들도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아이트 선수 그리고 액션이란 팀의 네. 1985 연생들이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스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진환 뒤쪽에 김남희에게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액션 팀은 아까 경기도 보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경기도 뭐 굉장히 노련하게 운영할 것 같고요. 네. 네. 아이 팀은 저 김남희 선수의 위력적인 플레이를 또 한번 더 감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잡았네요. 김남희 한 골인가요? 아 지금 아 나이스 패스입니다. 슛을 하는 척하면서 예, 예. 아유 예. 예전에 드렉슬러라는 선수가 드렉슬러 선수 맞죠? 예, 예. 네. 그 저런 플레이를 많이 했죠. 슛 모션 이후에. 네. 골 밑에 탁탁 꽂아주는 네. 네, 제키 존슨 이런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네. 80년대 NBA 스타의 이름까지 나오는 오늘의 아, 제키 네. 존슨은 제가 그 아, 민랜드입니다. 민랜드 옛날 찰스 민랜드라고 네. KCC 용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농구를 많이 한 걸로 기억.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2점 슛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스코어 2대 1. 액션 돌파합니다. 오, 네. 메이드 잡았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보고 쏴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3대 1.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명 사이에서 이겨내면서 레이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액션 1985. 이번에 슈팅 놓쳤습니다. 송재영의 리바운드. 두 점. 아우 절충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슈시. 스코어 3대 3. 오. 다시 한번 두 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번엔 파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유 투 두 개가 주어지죠. 네. 아우. 아.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던 아이스 선수, 아이스 선수입니다. 아이스 송재영 선수입니다. 네. 본인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두 점을 던지는 장면에서 파울이 나왔던 네. 네.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유투 2구 맥보드 맞고 자유투 2개 모두 성공하네요. 네. 스코어는 5대3입니다. 김남희 선수가 자꾸 밖에 나와있네요. 네, 김진환 네. 골 밑에서 레이업 역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액션 1985 앞으로 들어갑니다. 패스에 줬고 아 이번엔 파울. 김진환 선수의 파울. 또 3x3 농구에서는 개인 파울은 없지 않습니까? 개인 파울은 없고 팀 파울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 파울 장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액션의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5대3입니다. 굉장히 거친 경기가 아직 공이 들어왔습니다. 공이 네. 예. 아 예 심판도 빠르시네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백보드 맞춰서 슈팅 성공. 아이씨 참 농구를 알고 하네요. 네. 네. 두 점 적중합니다. 슛이 뭐 좋습니다. 스코어 네. 7대 5. 행운의 슛이 아닙니다. 저분은. 그렇습니다. 네. 스틸 냈고. 윤태현 선수는 슛이 아주 좋네요. 탑에서 두 점 올라갑니다. 아우 제가 칭찬을 괜히 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헤어버리 나왔네. 칭찬을 괜히 했나 보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아 우측에서 정말 깔끔한. 아 멋있네요. 예. 꽂아 넣었던. 아우 좋습니다. 몸싸움. 네. 네. 네 좋습니다. 김남희 선수가 자꾸 밖에 나와 있네요. 네. 저 선수는 골 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데. 송재영. 네. 먼 거리에서 때려봅니다. 네. 저런 선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네. 임재현 선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타임이네요. 네, 부상이 좀 약간의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시간이 5분 29초 남았는데 스코어는 7대 5고요. 네네. 굉장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네. 이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경우에서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한쪽으로 좀 원사이드하게 승부가 기울 수가 있나요? 원래 게임이 뭐 2분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네. 루즈볼, 네. 네. 뭐 이런 뭐 리바운 이런 거에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에요. 네. 실책. 그리고 늘 걸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에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아, 네. 아우 깔끔합니다. 예. 액션 팀은 슈팅이 대단하네요. 네. 못 뛸 것 같은 선수도 굉장히 잘 뛰고요. 네. 네. 임재훈 선수는 뭐 몸이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좌측에서 아주 정확한 두 점이 깔끔합니다. 김남희 선수한테 볼이 안 갑니다 지금. 네. 김남희 선수한테. 김남희 선수가 1차전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현재까지는 지금 본인이 공격을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다른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네. 샤클락 3초. 네. 샤클락 거의 됩니다. 지났습니다. 슛해야 됩니다. 저렇게 김남희 선수가 골 밑을 비우면 리바운드를 상대편이 가져나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골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작전 타임 30초의 효과는 액션 팀이 가져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승부. 아이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액션. 네. 부르기 좀 죄송하지만 부르기 편한 대로 액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또 들어갔네요. 네. 네. 스코어 11대 5.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뻑뻑해지거든요. 네. 작전 네.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양 팀이 작전 타임을 모두 한 번씩 사용을 했죠. 네. 저번 작전 타임에선 액션 팀이 정말 효과를 봤는데 과연 이번 작전 타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하다 보면 네. 따라갈 때 두 방, 벌릴 때 두 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슛 들어가면 네. 경기를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슛을 막아야 되고 네. 좀 힘들게 쏘게끔 자꾸 어떤 뭐 심리전을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슛을 안 막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11대 5. 패스에 정확하지 않았고 김남희가 끊어냈습니다. 힘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네. 가열이 되고 있어요. 사공병섭 선수의 돌파 과정에서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남희 선수가 자꾸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남희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서면서 네. 블락샷! 송지영의 슈팅을 블락샷 해냈습니다. 그리고 패스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나가야죠. 네. 네 이제 아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볼 줘야 되는데 안 주네요. 네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올라갑니다. 네, 잡아야 됩니다. 경기번호 잡아냈고 역시. 골 밑에서 득점. 예, 저런 공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슨. 액션 선수들이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턴오버는 이제 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네. 체인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액션 1985. 두 점입니다. 아이고. 이럴 때일수록 두 점으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한 점 한 점씩 따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남희 선수한테 공이 가야 되는데 네. 공이 안 가네요. 11대 6. 남은 시간 2분 10여 초. 네. 슈팅. 샤클락 모두 사용하면서 공격해봤지만 득점하지 못했던 아이시였습니다. 차재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많습니다. 자꾸 하는 것보다 김남희 선수가 한 골 한 골씩 따라가야 되는데. 중거리 슈팅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죠. 네.
나와서 공을 잡네요. 네. 공을 저 넣어줘야 됩니다. 주저 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나의 김남입니다. 페더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재원의 리바운드. 지금 보시다시피 팀 파울이 한 개 두 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울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네, 이렇게 경기를 하면 뭐 스쿼가 이기는 팀이 그냥 이기는 거고 지는 팀 지는 겁니다. 네. 블라스 성공했고 네 스쿼가 11대 6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 팀 모두 1승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액션 1985는 이번 경기 승리를 한다면 2승의 고지에 먼저 오를 수가 있겠고 아이슨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1승 1패 3차전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아이슨입니다.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태훈 2점 올라갔습니다만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네요. 난사하고 있는데 송재훈 안 되네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11대 7 넉점차까지 따라오는 아이시입니다. 선수들이 좀 지친 듯한 모습이죠. 네, 액션 선수들은 이 3대 3 경기에 굉장히 잘 알고 하는 팀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주어진 환경에 다들 영리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 선수들이 2점슛을 성공하면서 스코어가 이제 2점 차입니다. 네. 11대 9 남은 시간 30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전 있습니다. 네. 아우. 아, 그렇지만 네.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12대 9 2점 올라갑니다. 에어볼. 김남이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네. 남은 시간 13.9초 점수 차이는 4점 2점 올라갑니다만 샤클락입니다. 아 샤클락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지금 네. 플레이를 1분 남고 플레이를 한 3분부터라도 했으면 네. 충분히 역전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후회가 되는 경기겠습니다. 네, 액션 팀의 공 소유권이 있는 관계로 네. 이제 경기가 네. 네, 지금 파울이 나왔죠? 네. 네 하지만 남은 시간 2.7초고 공격권이 액션 1985에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픈부 두 번째 라운드 액션 1985와 아이세 경기 12대 9 아이 선수들이 끝까지 쫓아와 봤습니다만 석점 차로 결국 액션 1985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후에 리그로입과 HF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되게 노련하게 운영할 것 같고요. 네. 네 아이 팀은 저 행골로 기억.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2점 슛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액션 오픈합니다. 오, 네. 메이드 잡았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보고 쏴주는 두 명 사이에서 이겨내면서 레이업까지 쏘는 슈팅 놓쳤습니다. 송재영의 리바운드. 두 점. 아우 절충합니다. 아우 대단하네요 슛이. 두 점을 던지는 장면에서 파울이 나왔던 네. 액션 1985 앞으로 들어갑니다. 패스에 줬고 아 이번엔 파울. 조금만 견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 파울 장면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두 점 적중합니다. 네. 아 우측에서 정말 깔끔한 아 멋있네요. 예. 올라옵니다. 아, 네. 아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좌측에서 정확한 두 점. 깔끔합니다. 부르기 좀 죄송하지만 부르기 편한 듯 액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또 들어갔네요. 잡을 하다 보면 네. 따라갈 때 두 방, 걸릴 때 두 방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짧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네요. 난사하고 있는데 송재훈. 네, 득점 성공합니다. 11대 7 넉점차까지 따라 30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전 있습니다. 네. 아우. 아, 그렇지만 네. 공이 액션 1985에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픈부 두 번째 라운드 액션 1985와 아이세 경기 12대 9 아이 선수